니쿤군 7.5. 아, 대단합니다. 또 우리 너무나도 잘생긴 미남 아이돌 니쿤. 자, 망설임이 없네요. 가자네.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살아있어요. 니쿤군은 자, A타입으로 뛰는 것 같습니다. 자, 7.5에서 니쿤군의 A타입. 조금 무섭네요. 아, 그럴 수도 있어. 무섭네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어. 한번 긴장을 풀었습니다. 예. 그렇죠. 뭐 바로 뛰어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긴장을 한번 풀고 뛰어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 과연 어떤 포즈로 뛰어내릴지 갑니다. 니쿤군 뛰니다. 니쿤군 뛰니다. 자, 뛰어내립니다. 자, 뛰어내릴지 갑니다. 자, 뛰어내립니다. 자. 1위치 갑니다. 자, 뛰어내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7.5m 높은 위치에서 뛰기는 했지만 중심을 잃었네요. 네. 친구만 했어요. 친구랑 같이 갔어요. 아, 공수가 있었군요. 역할에 공수가 있었어요. 아, 재밌다. 니쿤 씨의 점수 한번 확인할까요? 점수 보여주세요. 네, 우리 니쿤 씨 9점! 와우! 8.5! 8.5! 26점! 축하드립니다. 아, 내가 진짜 조인다. 앞으로 해달라니까! 수술을! 더 기다릴 것도 없이 맨발의 친구들 조장! 강! 호! 도! 하마다 하마. 자, 드디어 이분이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동이동이 강호동이. 네, 드디어 강호동 맨치팀의 강호동 선수. 지금 강호동 선배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2주를 연습한 걸 지금. 너무 잘하니까. 이거 우리 자랑이죠. 맨치팀의 자랑, 맨치팀의 상징, 맨치팀의 우상 강호동 씨가 올라옵니다. 나 이제 호동이 올라왔어. 호동이 뭐 할지. 자, 잘하네. 되게 다이빙 작전이 중요해. 호동 오빠 화이팅! 5m에 올라섰습니다. 최근 기록 플랫폼 5m 발과 손으로 동시에 입수한 적이 있었고요. 아, 사실 강호동 씨 그 처음에 그 다이빙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 진짜로 겁을 먹었더라고요. 예. 웃기려고 하는 동작과 겁을 먹은 동작을 틀리거든요. 맞는데요. 과연 다 안았습니다. 와, 처음부터. 저 뭔지 아십니까? 지뢰를 먼저 하고. 하고 먼저 하고 나쁜 나중에 한번. 와, 처음부터. 시. 자, 이거. 자, 처음 해보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안 했지도 안 했던 시형. 기초 시형. 아, 저렇게 돼요? 뭐 저 동작도 선수들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려서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네. 강호동 선수가 이 연기를 해낸다면은 좀 더 높은 점수를 더 받지 않을까. 가산점이 붙게 되는 점수. 좋아요, 좋아요. 그거를 해요. 자, 잡자마자. 자, 잘 고민하고 밑에 보지 마. 자, 기초 C 타입으로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요. 무릎 너머로 물 보세요. 자, 그렇죠. 진짜 미안합니다. 제게 다이빙이란 굉장히 두려웠던 종목인데. 3m 괜찮은데 이거. 안 된다 지금 안 된다. 할 수 있다! 지훈이나 종신이 형 같은 경우는 물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다이빙에 대한 일취월장을 보고 저도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